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우리가 식단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을 봤으니까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영양 계획, 식사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 계획, 식사 계획에 관한 걸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영양 관리의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양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양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계획하는 거고 그 식사 계획 중에 식단 작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영양 관리의 시작은 영양 계획인데요. 그럼 영양 계획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양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지도 그 다음에 과잉되지도 않게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양 계획이요. 우리 맨날 얘기하던 거, 균형 잡힌,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양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부족하지도 과잉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이런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활용할 수가 있느냐면 바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영양학이나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거 조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집단 계획, 식사를 계획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이게 있잖아요. 이런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말 그대로요, 한국인의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국인이냐면요, 질병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한국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어서 질병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이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게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을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은 먹으세요 라는 게 바로 뭐냐면 평균 필요량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고, 요즘에는 적게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먹어서 영양이 과잉돼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비만이라든지 뭐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뭘 또 뒀어요? 이거 이상으로는 먹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많이 먹지 마세요 라는 뭐도 뒀어요? 상한 섭취량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평균 필요량부터 볼까요? 그럼 평균 필요량 이렇게 보시면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값,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50%.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50%죠. 그래서 50%의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있으면 100명을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50명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값이 바로 뭐냐면 평균 필요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집단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요, 집단의 식사를 계획할 때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이거보다 적게 먹는 사람을 최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 가장 적은 양이잖아요. 50%만 충족시키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먹는,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있죠. 그럼 이제 권장은 뭐냐면은요, 아까 평균 필요량은 50 정도만, 50%만 충족시켰죠. 이번은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거의 97에서 98%. 거의 대부분의 그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 표준 편차의 두 배를 더해서 정해지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 있죠. 충분 섭취량. 여러분, 충분 섭취량은 어떤 거냐면은요, 근데 우리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값,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0명이면 90,
뭐 한 7, 8명의 필요량을 다 충족시켜주는 값이 바로 권장 섭취량인데 이걸 구하려면은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자료가 없는 것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충분 섭취량입니다.